안녕하세요. 저는 대림면목노원의 한종옥 부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다른 분이 영상을 찍어주셔서 제가 더빙 작업을 하고 있네요. 이런 것도 해보고 좋아졌습니다. 지금 대추나무 밭을 보고 계셔요. 근데 여기는 묘목 생산화를 하는 곳이 아니고 이제 분묘, 분다리들을 생산하는 곳이라 이제 좀 널찍널찍하게 심어져 있죠. 그리고 분묘를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두껍죠? 엄지손가락이 한 2점 정도 되고요. 지금 엄지손가락보다 두꺼운 거 보니까 한 3점에서 4점, 직경 3에서 4cm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보시는 거는 사과대추라는 이제 품종인데, 사과대추가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대추 열매가 길쭉한 게 아니고, 동그랗고 식감 자체가 사과처럼 아삭하다 해서 이제 사과대추라고 불리게 된 거고요. 이제 일반 반들은 뭐 태성황대추다, 사홍대추다라고 하시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이제 통칭으로 해서 사과대추 이렇게 불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동영상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수영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서 키가 조금 더 커도 상관은 없지만은 지금 수영을 가지를 사방으로 조금 벌려서 열매 따기 쉽게, 열매 따드시기 쉽게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더욱더 세밀하게 수영을 잡아야 되지만은 뭐 일반 분들이 따드시기에는 전혀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동영상 2분짜리라 벌써 끝나가고 있네요. 대추 열매 지금 달려있는데 상태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 신박사입니다. 지금 제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네, 너무 커가지고 이게 뭐요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대추입니다. 네. 너무 커가지고 이게, 간수가 안 돼. 제 손이 진짜 소프트만한데, 예, 제 손에, 이게 뭐, 대추인지 사과인지, 예, 뭐, 엄청 크고요. 이 열매가 지금 이제 저희 대림묘목농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뭐, 그런, 대추, 왕대추. 그 왕대추 나무에서 딴, 네, 그런 대추입니다. 제가 아까 하나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여러분들 유튜브 봐주시는 분들한테 한번 맛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대림묘목농원 놀러 오시면 제가 특별히 하나씩, 네, 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께 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냐. 네. 제가 이거 먹는 먹방을 한번 찍어보려고, 예,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대추나무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대추 열매가 이렇게 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사과, 이렇게 왕대추, 이렇게 큰 대추도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요거 제가 한번 먹어볼 텐데, 안에 과육 색깔하고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추를 먹는 느낌이 안 나요. 왜냐면 안에 보시면은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이 굉장히 많고, 제가 치아 배열이 좀 고르지가 않아 가지고 이게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한데, 물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딱 씹는 순간 이게 대추라는 느낌이 안 들고 약간 사과 씹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네. 굉장히 당도 높고 제가 입도 굉장히 큰데 두 입을 크게 베어 물었는데도 반밖에 못 먹었어요. 뭐 대추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대추나 한번 심어 보시고 이거 맛있는 대추 왕대추 한번 따서 먹어보시길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